네, 공부는 망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공부는 망치다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보다 보니까 는자를 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망치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망치는 거하고 공부는 망치다하고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예, 앞에 거는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상태를 공부를 망치다라고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부는 망치다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신영복 교수님이 쓰신 말씀 중에 공부는 망치로 합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이렇게 망치로 깨뜨리는 걸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공부라는 것은 생각의 고정관념을 자꾸 이렇게 망치로 깨부수듯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책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내 머리를 고정관념을, 타성을 깨부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는 망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 프랑스의 미식가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먹은 음식을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당신이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인생 전반을 통해서 해가는지에 따라서 그 공부가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면 내가 공부하는 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걸 안 바꾸면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결국은 나도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침이라는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주쳤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주침이 결국은 내가 색다른 공부를 해오면서 깨우친 삶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책과 마주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고, 또 이제까지 가보지 않았던 낯선 환경과 마주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마주칠수록 내 생각에 익숙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깨지면서 공부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도 제 고향이 이제 충북 음성인데 거기서 중학교 때까지 제가 무엇을 했냐면 주로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에서 자라면서 자연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잠깐 몇 가지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제가 어디를 나왔냐면요, 여러분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나 아니면 실업계 어디? 인문계. 네.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니는 목적이 뭔가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여러분같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제가 공고를 나왔어요. 공고, 공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한때 용접을 했었거든요.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용접공 출신의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용접을 하고 이러다가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책인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오늘 결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어떤 책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운명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공부를 하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대학에 가기 전에 그룹 어떤 회사에서 한 5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실제 현장에 근무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연에서 만났던 것, 책에서 만났던 것,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이런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를 여러분하고 잠깐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자연에 가면 저렇게 토끼도 있고 참새도 있고 오리가 있는데 저 세 마리의 동물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교과목은 예를 들면 노래하기예요. 노래. 노래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참새. 네. 그 다음에 수영은? 오리. 그럼 수영할 때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토끼. 네, 토끼가 수영하는 토끼 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래서 토끼 엄마가 바로 오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옆집에 저 토끼는 오리는 수영을 잘하는데 예를 들면 너는 왜 오리만큼 수영을 못하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토끼 엄마가 오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리하고 수영을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학원을 계속 보내요. 수영 학원을. 그러면 토끼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네, 재미없거든요. 근데 셋째 날 교과목은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등산 교과목이 생겼어요.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참새가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요? 아, 요즘에 새로운 신종 참새가 나왔나 보다. 네. 토끼가 제일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참새. 네, 오리가 눈을 여러분 눈 오는 날 오리가 산등성에 올라가는 오리 보셨어요? 이번에는 또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옆집에 토끼는 저렇게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잘 올라가는 너는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고 이렇게 또 야단치고 그래서 오리를 데리고 겨울방학 때 저런 알래스카나 이런 데로 빙벽타기 훈련 갔다 오면 오리가 좋을까요? 아니요. 네, 오리가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 있고 저마다 잘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걸 찾아서 그걸 신나게 해야 그게 저는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연에 사는 동물들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은 저 자연에 있는 저런 동물들은 남하고 비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토끼가 오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못하는 수영을 하는 오리를 토끼를 보셨어요? 아니요. 토끼는 그냥 수영 안 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능력을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필요 없는 능력을 필요한 능력을 바꿔서 자꾸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자연에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감나무가 있고 고염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고염나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그럼 감나무는 아세요? 네. 네. 고염나무는 저 도토리처럼 감의 크기에 약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도토리처럼 자라는 감나무를 고염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고염나무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요 가지에다가 줄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고염나무까지 상처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꼭꼭 묶으면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감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고염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이 감나무 가지에서 감이 열릴까요 고염이 열릴까요? 감. 네, 감이 열립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고염나무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데서는 고염이 열리는데 거기 상처를 낸 감나무까지 이렇게 붙여서 이걸 접목이라고 그래요. 접목. 나무끼리 붙이는 걸. 그러면 거기 붙어있는 감나무까지에는 감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나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내 몸에 상처를 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 몸으로 자꾸 갖고 와서 예? 내가 알고 있는 아픔이 알미 자꾸 이렇게 깨지는 아픔을 체험해야만 내 알매 나무에서 더 큰 알매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다라고 얘기하죠. 예, 꿈을 꾸다는 말은 꿈을 꾸어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꿈을 꾸다가 꾸어가지고 내 몸에다 자꾸 심으면 그게 내 몸에서 원래 꿈 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이 열리는 거예요. 저 고염나무하고 감나무 크기를 비교해보면 감은 이 정도 되는데 고염은 요만하잖아요. 그죠? 요만한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까지를 붙이니까 자기보다 10배나 더 큰 감나무가 열리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에다가 다른 사람의 꿈을 자꾸 갖다 이렇게 심으면 내가 원래 꾸었던 꿈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게 저 고염나무까지에 붙어있는 감나무에서 배울 수 있는 저는 소중한 공부의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새가 도요새인데 도요새가 여러분 지렁이를 잡아먹고 사는 건 아시죠? 근데 지렁이는 비가 올 때 땅 위로 나오나요? 아니면 비가 안 올 때 땅 위로 나오나요? 비가 올 때 땅 위로 나오죠? 네. 그럼 도요새가 잡아먹는데 이 도요새가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 가뭄이 심각한 날 지렁이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도요새가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도요새가 지렁이를 땅 위로 불러내가지고 잡아먹어요. 자, 그럼 질문을 두 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땅속에 있던 지렁이는 땅 위에 비가 오는지 어떻게 알고 나올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예? 선소가 부족해서 물이 찬다. 예, 그게 아니고 빗방울이 이렇게 땅을 두드리면 피부로 지렁이가 진동을 감지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이제 도요새가 잡아먹는데 평소에 지렁이 행동을 도요새가 유심히 여기 봐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해서 관찰한 걸 자꾸 생각해보는 게 고찰이에요.
자, 관찰한 걸 자꾸 생각해보는 게 고찰. 아, 그러는 순간 맞아, 얘가 비가 오는 날 나오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게 통찰.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성찰이에요. 이거 제가 개발한 유형만의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그 관찰로 시작을 해서 관찰한 걸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고찰. 그리고 그걸 그 순간 아 맞아 이렇게 이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게 통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관찰, 고찰, 통찰, 성찰로 가는 네 가지 사이 그리 공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로댕하고 똑같은 자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보니까 오늘 생각이 없는 학생들만 온 것 같아요. 네?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똑같이 해보세요. 자. 일단 이게 배가 나온 학생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안 보여주고 해보라고 그러면 저 이 로댕하고 똑같은 자세로 생각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수없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안 보여주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다시 이 세월 여기로 돌아가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데 대충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고찰,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고, 그 다음에 깨달음, 각성도 안 일어나고 통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사는 가장 큰 해충 이름이 대충이라는 해충이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용접을 했었는데 제 인생의 첫 번째 실패 체험이 용접이에요. 용접을 하다가 잘못 실패를 해가지고 저 용접 온도를 잘못 조절해가지고 저 철판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떨어진 거 용접봉으로 녹여가지고 철판에다가 구멍을 크게 뚫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이 보름달처럼 구멍을 크게 뚫렸던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철판을 생각하면 저는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철판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되는 사람 있어요? 네. 연상돼요? 진짜요? 용접 해봤어요? 그냥 지금 대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체험을 해본 것만이 상상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판을 생각해서 철판에 구멍을 뚫어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철판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상상은 공상, 허상, 망상 이런 건데 내가 체험해본 것만이 상상력으로 연결돼서 그게 새로운 걸 창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에 가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을 안 가고 이제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우연히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다시 태어나는데도 이 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공고생이 서복고시 패스한, 행정고시, 서복고시 이런 거 뭔지 알죠? 네, 그 고시 패스한 수기가 있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제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공부는 고시 공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불온한 의도로 시작한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시 공부하려고 방송통신고등학교인가 그때 그 수업을 들어가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공부 다니면서 그 여러분처럼 대학 입시를 준비한 그런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렵게 한양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 제가 만약에 이 고시 공부하던 다시 태어난도 이 길을 이룰 책이 저한테 인생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를 제공해준 책인데 제가 이거 읽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추천해주면 여러분도 저 책을 읽고 똑같이 감동받을까요? 네, 저 학생은 무조건 내라고 하는 것 같아, 아까부터. 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나한테 이렇게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려드는데 내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추천도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저 책을 보는 순간 이 책이 바로 내가 찾던 책이라는 게 확 빨려들어가지고 저 책을 읽고 제가 인생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를 삶의 전환점을 마련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독서법에 관한 책보다 여러분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걸 내 마음속에다 간직하는 것 그런 마음속에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키우는 것이 저는 독서법보다 더 강력한 독서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고시 공부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다 달밤에 불살라 버렸어요. 왜냐하면 고시 공부한 이후에 내 인생이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재미있어가지고 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 고시 공부를 통해가지고 내가 잘 됐다는 그 입신양명 출세를 위한 공부를 했다는 걸 깨닫고 고시 공부한 책을 다 불살라 버린 사건을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분석행유 사건이라고 그래요. 네, 분석행유가 뭔지 알죠? 들어봤죠? 네, 정부 정책에 위배되거나 예를 들면 정권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책들을 다 중국 정부 시절에 한번 불살라버렸던 사건을 분석행유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정말 책 읽는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저기 5 to 9 for 10이 뭐냐면 제가 5시에 잠을 잤어요. 책 읽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거는 시험을 공부하기 위한 억지로 공부하는 거라 재미가 없는데 그 이후에 고시 공부하는 책을 다 집어던지고 읽고 싶은 책을 마구 읽어야 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시에 자고 9시에 기상하는 이런 거를 약 10년 동안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양적인 것이 축적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순간에 질적인 반전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재미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5시간이 지났는데 5분이 지난 것처럼 짧게 느껴지는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잠잘 때 그러면 잠자는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네. 근데 영어 수학 공부를 5시간 했는데 막 5분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어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재밌었던 공부 과목이 영어였었어요. 제일 재미없는 과목은 수학. 그래서 공부는 나만의 색다름을 찾아서 나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목적은 결국은 누가 시켜서 남하고 비교해서 남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나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나의 색다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색다른 걸 자꾸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저절로 남달라져요. 그게 바로 나를 찾아가는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의 색다름 내가 하면 재미있는 것 이런 걸 찾게 된 두 번째 터닝포인트의 공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자꾸 쌓을수록 저 지식 바깥에 있는 선에 뭐라고 써있어요? 빨간 글씨로 이그노런스가 뭐예요? 무지.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질수록 무지도 점점 봐보세요. 지식을 제가 칸을 넓혀봤어요. 이랬더니 저 바깥에 있는 빨간 선의 크기도 더 커졌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내가 모르는 것도 많아진다. 아,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이 동그랗게 비춰진 면적이 클수록 환한 부분을 둘러싼 부분도 어두운 경계선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알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네. 질문하면 대답 좀 크게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대답할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 예고해드렸듯이 이제 현장에서 제가 마주치면서 공부했던 걸. 자, 여기 울산에 지하철 있나요? 아, 그럼 지하철 어디 가서 타볼 수 있어요? 서울, 대구에 지하철 있나요?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럼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을 첫 번째 타면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뭐예요? 앉을 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리가 없다 그러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있지 않나요? 네, 맞잖아요. 그죠? 그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은 보니까 이 앞에 있는 학생이 제가 금방 내릴 것 같아가지고 이 학생이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느낌대로 이 학생이 다음 자리에 내리더라고요. 제가 딱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제 인생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자리 잡기에 실패하는 체험을 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제가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할머니. 가방을 던졌다, 아줌마가. 네, 그게 아니고 이 학생이 내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아주 잽싸게 빨리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옆으로, 빈자리로.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엄청나게 빨리 자리를 옆으로 옮기고, 가만히 있다가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정말 이런 실패를 내가 난생 처음 당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자리 잡기에 실패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민첩해야 돼? 네,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서 있으면 또 실패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약간 가운데 서 있어요. 이렇게 사이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서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내릴지에 따라서. 제 행동에 변화가 온 것은 책상에서 막 생각해가지고 나온 건가요? 아니면 나가서 해보니까 안 돼서 행동을 바꾼 건가요? 아,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도 일어나지만 현장에 가서 막 내가 생각했던 걸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럼 되게 하려면 다르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은 내가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했던 걸 나가서 자꾸 실험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이전과 다르게 모색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소중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4년 전에 사하라에서 마라톤 뛴 적이 있거든요.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어본 사람 있어요? 네,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사하라에서 마라톤을 뛰어본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같이 안 갔다 온 사람. 네,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를 낮추고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으러 오신 거죠? 네. 근데 저게 하루에 40km씩 6박 7일 동안 250km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주를 안타깝게 못했어요. 한 3일째 되는 날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120km 지점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네. 네.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빨리 포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얘기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세 마디를 여러분 믿고 살다가는 인생이 크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여러 가지를 막 이것저것 해보고 그래서 내 몸이 아 이거 내가 하면 재밌는 거다, 이건 몸이 안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그걸 계속하면 여러분 그 분야에 엄청난 위협을 달성할 수 있지만 내가 하면 자꾸 재미없고 실증 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내 몸이 체험한 걸 막 어려운 말 동원하고 화려한 형용사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 몸이 체험한 거를 스스로 고백하고 독백하는 것이 저는 이 진정한 의미의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리고 2년 전에 드럼을 쳤었거든요. 멋있지 않아요, 사진? 예. 네. 근데 제가 결국은 드럼도 때려치웠어요. 자꾸 드럼을 치기 전에, 공연하기 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이 다리가 떨려요? 아니면 심장이 떨려요? 심장. 예, 네.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 다리가 떨려요? 심장이 떨려요? 아니면 머리가 아파요? 뭐 어디가 아파요? 머리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네. 배 아파요? 예. 네.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다리가 떨리지 않고 이게 설레이거든요, 여러분. 그죠? 내일 소풍 가는데 막 다리가 떨리나요? 아니면 막 심장이 떨리나요? 심장. 네, 심장이 떨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강연할 때는 막 심장이 떨리는데 이 드럼을 치기 전에는 제가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네? 공부하는 다리가 떨리는 일을 그만두고 심장이 떨리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공부를,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뭔지는 앉아서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직접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한테 기말고사 문제를 스스로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를 낸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쓴 문제에 답을 쓰고 답을 쓴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학점을 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학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세 가지 이유를 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문제를 낸 다음에 답을 써본 경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 주로 이제까지는 어떤 공부를 해봤어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걸 해봤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저는 더 소중한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문제를. 문제가 이전과 다른 색다른 문제면 답도 이전과 다른 색다른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교육을 하는 유태인 교육의 가장 핵심은 질문 중심의 교육, 문제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공부를 해봤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해봐야 될 공부는 누구도 던지지 않는 문제를 던지는 질문을 만드는 이런 교육이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그노벨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실제로 노벨상을 타다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 번씩 이그노벨상을 줘요. 자, 이그노벨상은 이런 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딱따구리 새 아세요? 네. 딱따구리가 집을 어디다 져요? 나무에다 질 때 어떻게 져요? 나무를 파죠. 뭘로 파요? 장비. 부리로 막 파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딱따구리는 나무로 부리로 나무를 찍 파는데 왜 쟤는 두통이 안 걸릴까? 여러분 이런 혹시 호기심 가진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근데 누군가는 거기다 호기심에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나무를 계속 찍어대는데도 두통이 안 걸릴까? 이걸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이그노벨 조류학상을 탔어요. 실제로 실제로 한국에도 이그노벨상 탄 사람이 세 분 있어요. 세 분 조사해보세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고롱의 모 과장님은 향기 나는 양복을 개발해서 이그노벨 의류학상을 탔어요. 여러분도 이그노벨상에 얼마든지 도전해서 상을 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호기심에 물음표를 던져서 그걸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그노벨상을 탈 수 있지. 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노벨상을 도전하는 것보다 이그노벨상에 도전하는 게 이그노벨상에 도전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호기심의 물음표예요. 그래서 공부는 호기심의 물음표를 던져서 감동의 느낌표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제가 읽었던 책, 체험했던 것,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지금까지 약 77번째 책을 썼어요. 77번째 책이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공부는 망치다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책을 쓰니까 정치권에서 자꾸 유혹이 와요. 정계 진출하지 않겠냐고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제가 정치권에 갈 수 없어요. 정계에. 왜냐하면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 봐보세요.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너무 멋있는 정의 아니에요? 제가 무려 책을 77번이나 표절했거든요. 제가 책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스틸 훔쳐다가 리믹스 뒤섞으면 소스가 박멸되고 창조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요 영어로 nothing is original. 세상에 오리지널은 없어요. 모든 거는 다 익숙한 걸 남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고 엮으면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익숙한 걸 낯설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저는 창의적인 공부라고 생각해요.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익숙한 걸 낯설게 보여주면 그게 새로운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피카소 아시죠? 여기 훌륭한 예술가는 카피,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피카소도 여러분이 아는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그린 마네인가요? 모네인가요? 그 친구의 그림을 그려다가 자기 방식으로 추상화 방식으로 표절했어요. 무려 150개 정도의 추상화를 그렸어요.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카피 훔쳐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위대한 창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여서 직접 체험해보는 게 저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슴으로 공감하는 능력. 여러분 공감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타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가슴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에요.
그런데 저 공감은 내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공감 능력이 안 생겨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행동을 해보니까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프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거는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행동을 해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가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이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앎에 자꾸 이렇게 생채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앎은 상처라고 생각해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또 다른 공부를 계속해서 기존의 앎에다가 생채기가 상처가 생겼으면 그 앎에 이렇게 또다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덮어 씌우고, 그래서 공부가 계속될수록 생채기가 생기고 또 생채기가 치유가 되고 또 생채기가 생기고, 그래서 영원히 공부는 상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발을 움직여서 체험을 해보고 하트 가슴으로 공감하고 머리에 앎에 생채기가 생기고 이것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이게 저는 공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공부하는 목적은 공부에서 남주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공부가 한자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부, 예, 또 하나는 공부에 하나는 힘력자가 붙어 있고 손수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공들여서 해가지고 도와줄 부자거든요. 예?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공부란 사람의 진정한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진정 내 분야의 경지에 이른 다음에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진정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자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독자적인 과학기술과 세계 최강의 IT 기술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인도.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 국가이다. 신들의 나라, 명상의 나라로도 잘 알려진 인도. 최근에는 인도의 독특한 교육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중 인도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전 암송. 종교적 전통이었던 암송이 지금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면서 인문 사회과학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다. We are doing meditation because meditation is the best thing for memorizing. And we are enjoy with our subject as like Sanskrit. We are enjoy with Sanskrit, not reading. We are enjoying. We are live with joy in Sanskrit, and we are lost the paper and pens, and we are continue slow motion, with slow motion reading and singing, so we are memorizing everything.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몇 시간이라도 술술 암송할 수 있는 인도 학생들. 경전 암송은 단순 암기의 차원을 넘어선다.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경전을 암송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연스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데, 경전 암송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돼 있을 정도로 인도에서는 암송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방대한 분량의 경전을 인도 학생들은 어떻게 암기하는 것일까? 방법은 리듬을 타며 암송하는 것이다. 고대 인도인들은 오디세이의 7배가 넘는 분량의 서사시, 마하바라타도 모두 암송으로 전수를 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분량과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전. 인도 학생들은 매일 반복해서 외우는 경전 암송을 통해 묵상하는 법을 배우며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인도 교육의 또 하나의 강점인 발표 수업. 수학 교육에서도 발표와 토론 수업은 예외가 아니다. 인도의 고대 경전인 베다의 기반에 만들어진 인도 고유의 특별한 수학 체계 베다 수학.
지금은 베다 수학에 나오는 수학 공식에 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하며 이해하는 세미나 수업 시간인데 학생들은 발표 수업을 통해 본인이 습득한 지식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다. The second number is 94 and its effective base is 100. That is not very difficult. Our teachers make it so much easy for us. It's like fun for all of us. Classroom is like a function. It's like a enjoyment of all of us. It's not difficult. Maths is very simple. And our Vedic mathematics, the tricks of Vedic mathematics, it has made it more simpler. From complex to simpler, actually it's like an innovation. A classroom like this encourages the students to solve more problems and to participate in other functions also. If in this type of classroom, children learn to speak, learn to anchor, and learn more things which they don't know even in their simple life. Far from their homes, they live here to study more and to know more things. So this type of classroom encourages them to know more things.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데에도 능숙한 인도 학생들. 논리 전개와 토론은 인도 교육의 핵심이다.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토론을 통해 원리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교육 방식. 우리도 학생들이 공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만의 독특한 공부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네, 아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저도 같이 했다는 느낌 드는 게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를 이제 깨우치는 거, 어떤 그런 깨우침과의 마주침, 이게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댕의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 있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재미있는 공부를 또 한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을 흔히 그 지식 생태학자, 네, 이렇게 많이 불리세요. 이게 네, 어떤 뜻인가요? 네, 아까 그 도요새 예를 들었잖아요.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저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는 걸 고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쟤네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마다 살아가는 생존의 원리가 있고 삶에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연구해서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자꾸 대입해보는 그런 걸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고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공부를 좋아하면 좋겠지만 나는 천성적으로 공부가 안 맞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해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생각에 빠진 학생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게 이제 그 공부가 바로 시험 공부인 것 같아요. 과목 공부. 그러니까 그런 것만이 제가 공부가 아니라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것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목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라 교과목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공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학을 가야 되니까 또 교과목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희망해요. 우리 구리 우지가 모든 전 과목에다 공부 선수를 길러내는 그런 공부, 학교 공부를 계속 하지 않아도 다른 공부를 해도 우리가 미래에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도 거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도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나미 씨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예. 네,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광고 카피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해주시는 말씀이 다 너무 재밌는데 친구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방어진 거 1학년 김수지입니다. 네, 우리 수지 양은 궁금한 거, 어떤 거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거 하나 해주세요. 고등학생 때 꿈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괴로웠으니까요. 하루하루 용접하는 것도 괴로웠고, 저는 밤 12시까지 용접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밤 12시까지 지금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실습장에서 용접을 하면서 당시 내가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꿈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꾸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꿈 깨야 꿈 꿀 수 있다. 그러니까 헛된 망상이나
이런 내가 꾸고 있는 꿈들을 깨는 방법은 앉아서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꿈이 없어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젊은 아이들한테 자꾸 꿈을 꾸라고 하는데 꿈이 없는 게 너무 정상인 거예요. 더 나이가 들어서 꿈을 꿔도 돼요. 지금 꿈이 생긴 거는 엉뚱한 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에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꿈이 없는 게 너무 정상이다. 너무 재밌게 사세요. 그러면 꿈이 생깁니다. 나중에. 교수님께 상당히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강의 시작할 때하고 지금 표정이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우리 학생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손 반쪽 들고 예, 질문을 해주시면은. 울산 고등학교 1학년 최시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공부가 축구 공부랑 정치학 공부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왜 그렇게 판이한 두 가지를 공부하냐고 물어보는데 이 둘 중에 저도 항상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르는 건 많이 들어봤지만 이상과 이상 사이에서 고르는 거는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골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 우리 학생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저 초등학교 3년, 3학년, 4학년, 5학년, 4년 동안 축구선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중학교도 축구하는 학교로 가고 그 축구를 꿈을 꿨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께서 축구를 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서 축구를 그만두게 해가지고 강제로 꿈을 접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직장 다닐 때 예전에 조기 축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접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그 둘 중에 뭐를 포기해야 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축구도 하면서 정치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 아들도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농구를 3년 동안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대표 선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영학 공부를 지금 이제 대학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기 싫은 걸 또 다른 걸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뭐 10가지 넘으면 그건 참 헛된 망상일 것 같지만 이상이 두 가지 정도 되니까 그건 얼마든지 이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일단 그 이상이 좀 소박한 게 좀 유리하네요. 네. 예, 너무 많은 것보다는 예, 일단 두 가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교수님의 공부는 망치다라는 책의 표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귀를 보았는데요.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지금 관심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먼저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드 슈밥이 말했듯이 제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의 모든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그런 혁명인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 에듀 콘서트 우리 학생들 평균 수준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제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무튼 1차, 2차, 3차 산업혁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4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저는 제가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교육의 미래가 4차 산업혁명 왔을 때 어떻게 바뀔지를 대신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것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못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편안하게 앉아서 원하는 공부를 그냥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힘든 거를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면 기계가 발전하면서 알파고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기계나 인공지능이 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뭘까?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정. 예, 감성, 감정 능력. 또 하나는요. 호기심을 기반으로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기계도 질문할 수 있는데 기계는 인간이 짜준 프레임 안에서 알고리즘 안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는 없어요. 기계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인류는 멸망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주도자도 결국은 인간인 거고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의 조교, 보조수단으로 쓰이게 하려면 우리는 더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질문을 하면서 살면 기계가 아무리 발전하고 4차, 5차 산업혁명이 와도 저는 그거를 주도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그 노벨상에 도전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이제 더 좋아지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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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또 다른 학생 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아니, 꿈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꿈이 있으면 지금 꿈이 있으면 이상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거의 정확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너무 어렸을 때 꿈을 갖고 그 꿈이 그 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을수록 다른 꿈을 꿀 가능성을 어렸을 때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꿈을 꿨는데 아직도 살아야 될 인생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조금 살아본 상태에서 이게 꿈이라고 믿고 이것대로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꿈을 엄청나게 꿀 가능성이 이쪽에 많이 열려있는데 그쪽을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하나 믿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어렸을 때 빨리 꿈을 꿔가지고 그걸 꿈을 믿고 다른 꿈을 꾸지 않고 그냥 그것만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재미있을 가능성이 있는 무한한 이 가능성의 세계를 그걸 닫아버리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되 그 꿈이 내가 정말 꾸어야 되는 진정한 꿈인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거 말고 다른 꿈을 또 이렇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라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걸 열어보라고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적을 때 그러니까 지울 수 있게 연필로 적어도 되는 때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지워지지 않은 유성펜으로 아직은 쓰지 말고 네. 나중에 정말 지워지지 않은 유성펜으로 써야 할 때가 분명히 오니까 그때 써도 늦지 않겠다. 와, 우리 예. 아나운서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 에디 콘서트 진행하다 보면 여기 주워두는 게 참 많아가지고요 저도요. 네. 자 공부는 그 가장 나다움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 일단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싶고요. 아, 계속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과정에 공부의 완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 끝은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한번 가져보면서 에디 콘서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